영암의 한 유기용오리 농가. 차량을 동원해 축사 곳곳에 소독약을 쉴 새 없이 뿌려댑니다. 인근 나주에서 추가 확진으로 20만 마리가 넘게 또 살처분됐다는 소식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유형의 AI 바이러스까지 검출돼 전국적인 확산세가 무섭지만 농가 탓만하는 정부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두 개니까는 농가의 고충은 그 불안감이나 그런 심리는 이제 배 이상이 돼가는데 우리가 뭐 싸울 수 있는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은 펜시 똑같은 그런 장비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죠. AI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27개 농가에서 5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확산 우려에 따라 대표적 철새의 도래지이자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의 탐방로와 인근 농경지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광주 우치동물원도 오늘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AI가 발생되지 않았지만은 선제적으로 순천만과 순천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 다발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인도 대책도 없는 AI의 공포는 한층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